가족들하고 같이 맛있게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이걸로 방송했어요, 형님? 이제 바꿀 거야, 다른 거. 들어가, 들어가. 일단 지혜가 안으로 들어가고. 다 왔어요, 이제 우리가. 아, 정말요? 네, 이렇게 해서. 사장님은 아니고 사장님 지인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오늘 공연 좀 오셔서 여기 장소 제가 못 나오셔서 제가 잠깐. 아니요. 너는 형 이제 설치해봐. 설치해.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아, 예. 네, 나중에 따로 또 한 번 뵙죠. 네, 나중에. 아, 되게 미국 뛰어나신데 이거. 20대인데 이거 딱 봐도. 일단은 뭐 좋은 카메라로 이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너는 이 새끼야. 너 안 돼, 이렇게 하면. 네. 몇 번, 너 강남 뭐 한두 번 와? 아니잖아. 네가 마크스를 감안하고 와야 돼. 근데 4시 반에 진짜 출발했어. 아니, 4시 반에 출발을 하든, 3시 반에 출발을 하든, 네가 넉넉하게 출발을 하면 늦을 일이 없지 않아? 근데 차 막혔단 말이었어. 많이 없어. 당연히 차가 막히는 건 당연하지, 강남인데. 그래서 처음에 원래 6시에 하기로 했는데, 네가 6시 반까지 하자며. 그래서 알았다, 연기하자. 해갖고 6시 반까지 했잖아. 그럼 네가 딱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정신 차리라고 이제. 근데 고블린이 아니 고블린 야 여기 카메라 좋은 카메라 1,000만 원짜리 빌려주는 사람인데 우리가면 좋게 생각해야지. 화질 좋게 해주신다는데 너는 그게 너 진짜 당신 정신 차리라고. 응? 고블린님이 누구한테 뭐라 하셨어? 야 고블린님은 다른 데서 이렇게 뭐야 공식 방송 하고 오신 분 아니냐. 거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새끼 뭐 눈빛 봐서 어? 눈 안 깔아? 이 새끼 지가 잘못해놓고 그거 아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야 다른 데서 내가 이렇게 늦잖아? 너 완전 이미지 끝나는 거야. 아 역시 철구는 그 새끼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한다니까? 정신 차리라고. 아 지혜 미안해. 이건 얘기해줘야 돼 얘한테 따끔하게. 정신 차려.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만약에 네가 늦는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는 형 동생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이해가냐? 이해가냐? 근데 진정으로는 차가 막혔어요. 아까 3km 맞지? 산스러웠는데 꽉 막혔어요. 진짜 꽉 막혔어요. 아니 뭐 더운 데입니까? 진짜 많이 막혔어요. 아 뭐 더운데 이제 대충 해보. 알았어. 근데 진짜 4시 반에 출발했어. 4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아니 오늘 강남이 많이 막히던데요? 당연히 막히지. 오늘 토요일인데. 아니 원래 막히던 보다 더 막혔어. 원래 1시간 반이면 오는데. 그랬어? 2시간 걸렸어요. 와 진짜. 야 지혜하고 또 이렇게 먹방을 또 처음 하네. 괜찮아, 뭐 먹을 수 있어? 네. 그래, 아직 뭐 이제 결혼식은 안 했으니까 지수 씨보다는 이제 편하게 지혜라고 할게. 네. 형님 얼굴이 오늘 좀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근데 뒤지겠어. 어제 오늘 새벽까지 대구에 있다가 난닝구랑 같이 방송하다가. 아, 닝구 형님이요? 걔네 집에 갔다 왔어. 아침에 올라왔어. 역시. 오늘 그러면 뭐 먹는 겁니까? 오늘 너 좋아하는 돼지 껍데기. 아, 껍데기 좋죠. 그리고 뭐 삼겹살, 목살, 갈매기살 이런 거. 양껏 먹어.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너 저기 뭐야 뭐 푸드파이터 한다며. 네.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 아 뭐 어차피 소화제 먹으면 되니까. 네. 아 이 새끼 무슨 적당히 먹어 적당히. 이따가 야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네네. 와 그럼 저거 1,000만 원 저렇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개조해가지고 와. 이제 아이폰보다 화질이 더 좋을 거야. 캠코더로 이제 방송했을 때 화질은 이제 끝나는 거고 버리는 거고. 야 일단은 내가 가져왔지 템플스 그거 저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어? 모자하고 티? 네. 나 좀 갈아입고 그거 입고 살라고. 아, 알았어. 그리고 저기 박 대표 그거 좀 줘. 내가 그거 하는 거야. 와 묻었어. 누가 또 100개를 100개? 와 누가 땄어요? 이번에 누가 부른 거냐가 아니라 항상 철구가 먼저 부르는 거라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야 다음 달에 누리집에 갔나 확실히? 오케이 다음 다음 달에 아 철구 그때는 뭐 철구네 집에 가니까 철구 아이디도 안 열 수가 없지. 그때는 넌 절대 빼면 안 되고. 저만 믿으십시오. 이게 뭐냐면 이거 선물이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요? 둘 다. 와! 이게 샴푸인데 이름이 블랙 뭐지? 스칼프 샴푸. 블랙 스카프 샴푸 뭐? 스칼프. 아 블랙 스카프 샴푸. 이거 뭐 머리를 빨리 자라게 해줘. 아. 이거 빨리 자라가지고 또 한번 밀고 또 하고 하면 되잖아. 이게 되게 좋은 샴푸야. 블랙 스칼프 샴푸라고 검색하면 나와. 어디 사이트랬지? 모리아몰. 모리아몰 검색하면 나와. 아, 그래요? 확인해봐. 효능이 갖고 있어. 비싼 겁니까? 5만 5천 원? 와! 한 개. 아, 몇 개? 얼마 안 해. 그래도 샴푸 지혜도 뭐 머리 기르고 싶을 때 있잖아. 네. 그리고? 못 써. 못지야, 고마워.
어이, 모찌, 모찌님이 샀어? 모찌님이 감사합니다. 정철미장 1년 탄수. 아, 그래? 아, 감사합니다. 너 머리를 안 감어. 감을 머리는 없지. 감을 머리가 해야지. 없어요. 지금 흑발이 나가지고. 네. 감을 머리가 없어요. 이분은 뭐 하다 왔습니까? 집에 있어 왔지. 형님은 정말 편하시겠습니다. 네. 바로 옆이니까. 이만해서? 네, 저는 뭐 2시간 걸려서 왔지만. 네가 하자면 네가 이 새끼가. 아, 그냥 뒤끝인데 철구. 어, 아까 함소리 들었다고 또. 야, 괜찮아. 그러면은 일단은 고기를 대충 시켰으니까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이거 그 공식 방송에 쓰는 카메라 아니야? 그렇지. 어, 빌렸어 오늘. 아이폰이 이건 지금 이제 아이폰으로. 받으셨어. 아이폰이 아니고 이제 아이폰을 서버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그 기술이. 와. 형님. 어제 또 부부 싸움했어. 얘기 들었었겠죠. 자꾸 싸워. 왜 싸웠어? 뭐 때문에 아직부터 얘기하죠. 오케이. 이미 일단 화해는 한 거잖아. 네. 네, 해결은 됐고. 해결은 됐고. 이제 그 과정 한번 들어보자고. 왜냐면 되게,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삼자 있다. 그래, 그래. 또 방송에서 싸웠다며? 네. 그러니까, 방송에서 싸우지 마시지. 그러니까, 남자 입장과 여자 입장 있잖아. 이따가 한번 얘기하자. 네. 채팅방, 뭐 연장전이에요? 끝났다는데. 자꾸 연장전이야. 어제 몇 차 전이었어? 이런 자리에서 연장전 하면 안 돼. 형, 같이 많이 먹고. 응. 맞아, 같이 먹어. 맞아, 우리 8차 전. 고객님은 다 해줘. 나보다 많지. 나보다 많이. 고객님이 진짜 옛날에 봤어. 옛날에? 그 중요한 건, 그때 예전에, 먹방데이 그 찍고 나서, 바로 제가 연전 나오죠. 형, 그 주소 알아, 이거 주소? 알아? 철구야, 이거야, 이거? 네. 이게 티셔츠? 네. 운전. 이거? 우리 운전 두 개야?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아, 오케이. 일단은 늦은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까루 형님은 여기서 2kg도 안 굴리고, 저는 50kg입니다. 저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 제가. 괜찮아요. 고깃집 아들이. 고기 구우라고 데려온 사람. 아. 가루 형님께서 그래도 좋은 거 먹여주시려고. 뭐 오늘도 제가 어차피 뭐 전해주면서 같이 먹방이나 하자 그랬어요. 공식점프는 뭐 내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지혜가 하는 겁니다.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다르잖아. 번지점퍼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까루 형님께서 일단은 정말 힘이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진짜 제가 한 2주 전에 배웠었는데 그때보다 더 살았어요. 별풍이 안 떠져서 사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힘들어서 사는 건지. 저기. 까루 잘 가볼게요. 그리고 제가 까루 형님 편에서 맨날 만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 잠깐 옆으로 가봐, 옆으로 가봐. 옆으로 이거 맞습니까? 어, 맞아, 맞아. 여러분, 사랑하는 템테스. 내가 이거를 계속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계속 안 주는 거야. 오늘 드디어 이제 받은 거야, 이거. 그래서 제 방송을 가보면 이제 제가 드디어 템테스 100을 올려놨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거기, 모자까지 달라고 했거든요, 이거, 템테스. 기본적인 얘는 형님이 거기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씨. 약속을 지키자, 우리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이제 구매를 하게 만들면 되지. 어우. 야, 이거 텐스스야? 네, 이거 미끼마우스. 텐스스? 네. 어우. 야, 이거 좀 좋게 보인다. 아니, 이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이 주문이가. 스트라이크. 여러분, 어때요? 괜찮죠?
그죠? 괜찮아. 어, 마음에 든다. 어? 어, 좋아. 자. 이제 이거 항상 이거 쓰고 다녀야지. 좋아, 그거. 어, 이거 이 방송하고. 그럼 이제 딱 이렇게 템플릿 것도 한번 있어야 딱 이동해서. 네, 여러분, 템플릿 한번 보여주세요. 역시 형님이십니다. 그래. 역시 형님이십니다. 역시 형님이십니다. 잠깐만 있던데. 이거, 여러분 잠깐만요. 저 좋은 화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0만 원짜리 캠코더 설치하고 있어요. 와, 1,000만 원짜리. 아니, 어, 잠깐만 좀 안에 캠코더 나와. 어, 신경 써봐. 와, 진짜 공식방송 카메라를 가져오셨어요. 고블린 형님께서. 저 고블린 형님, 형님 그걸 보여줘야 되겠네요. 여러분, 고블린 님에게 또 감사의 말씀. 왜냐면 한데, 원래 하는 일이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화질 좋게 이렇게 이 카메라로 가는 겁니다. 이야. 와, 근데 진짜 이렇게 한번 오신 거예요, 또, 먼 발길을. 예, 고블린님, 고블린 박사죠, 고블린 박사님. 와. 저거 하면 화질 그냥 진짜 완전히 무릎까지 다 보는 거예요. 아, 그렇진 않고. 내가 저거 방송 장비야. 내가 맨날 이제 한 번씩 공식 방송 가면 저런 카메라로 하거든요. 대박이네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달라요. 아, 10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정말 좋게 잘 풀었어요. 일단은 뭐 다른 형님께서 그래도 정말 좋은 분 아닙니까? 저는 그래도 까루 형님께서 템플릿에서 구매를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대뜸 3일 전에 자네 전화를 오셨어요. 절구야, 그 흰색 줄무늬 그게 정말로 마음에 들더라. 가져와라. 언제 볼래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언제 볼래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언제 합방 방송하려고? 그런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제가 합방을 잡았다 그러지만 결론적으로 그 언제를 넣은 사람이 바로 까르였습니다. 한기 감사드려요. 농담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서 제일 편한 형님이 까르 형님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좀 편해요. 뭐 직호 형님, 효은 형님은 약간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원래 이렇게 태워서는? 아니, 잘라. 이런 건 여자가 하는 거야. 아니, 이거 다 어떡할 수 있어. 이거 리포션 하나도 안 먹었는데 그냥 내키는 거 같아. 이 고기 뭐야? 목살. 어디야? 이거 한번 알아야겠다. 불이 너무 탔는데. 불이 이렇게 좀 나도. 와, 너. 이렇게 주면 안 돼. 화질 때문에. 소금. 이렇게 주면 맛이 없지. 피하고 계시네. 여보? 그리고 가운데로 좀 가야 돼. 여기 이거 연기가 갈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와봐. 자, 이쪽으로. 와, 카메라 왜? 가끔만 잡을게, 가끔만. 됐어? 어, 됐어? 여러분, 리방 할게. 아, 리방 해야 된다. 리방 끄면 돼. 어? 트리닝만 꺼, 그것만. 어, 화면만 끌게요. 잠깐만요. 화면 전환. 와.
내가 한번 눌러줘야 되네요. 이거를 한번 눌러줘야 돼. 스크린을 8번에 했다가 다시 1번으로 하니까 되네. 그럼 형이 먼저 열어봐, 지금. 지금 열면은 중복되니까. 내가 지금 끌 테니까 열으라고. 오케이? 됐어, 준비? 간다. 여러분 그 1000만원짜리 캠코더 연결하고 있으니까요. 잠깐 아이폰으로 열게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기 유명한 데야. 여기 얘기해도 되는데 장소. 개성집이라고. 개성집? 선릉역 근처에. 거의 맛있어. 검색하면 나오나? 개성집이라고. 지도랑 가나. 간장게장 진짜 맛있어요. 간장게장 좋아해? 네, 간장게장. 어? 양념게장. 아, 양념게장이지. 양념게장이랑 간장게장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 이건 간장이지. 이건 양념이잖아. 빨간 거는 양념게장. 아, 조금 있다가요. 예, 그걸 주세요. 제가 할게요. 와우. 저희 고기가 목살이 진짜 두툼해요. 괜찮아, 내려가. 이런 거. 아, 안 먹어서. 저희 둘이 오늘 밥을 못 먹고 와가지고. 아, 번지점프 하러 갔다며. 아니요. 아니었죠? 네. 싸워갖고 안 한 거야? 근데 어제 진짜 도로에게 실망을 좀 많이 했어. 서로에게 실망이 아니라 서로에게 뭘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이런 거 생각해야지. 상대방한테 실망하는 게 아니고 네가 좀 더 잘 잘할 걸, 내가 더 잘할 걸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 그럼 답이 금방 나오잖아. 어? 네. 일단은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왜냐면 카메라가 지금 안 잡히고 있어요. 안 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여러분들 파조리. 딱 그 말이 딱이네. 드래곤볼 알지? 네. 크리린과 인조인간 18호. 애들이 계속 올려주는데? 왜? 크리린 좋잖아. 야, 뭐, 성기네. 야, 아니, 인조인간 18호 알지? 드래곤볼에. 그건 성기가 아니고 그냥 로봇이잖아. 근데 되게 이쁘잖아. 네, 그, 빡빡이랑 드러나네요. 아, 고기 진짜 맛있다. 그래도 오늘 까루 형님께서 정말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삶에 그런 연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에게 조언을 좀 많이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해줄게. 근데 일단은 이거 설치하고. 야, 저 뭐야 이름이? 갈비살? 아, 갈매기살? 양념 갈매기, 양념 갈매기. 양념 갈매기? 이게 끝내주지 여기. 뭐 나 갈매기 이렇게 이런 양념이 처음. 갈매기? 하늘 날아다니는 갈매기 말고 돼지고기 부위별. 진짜 그건 줄 알았어? 그걸로 안다니까 얘는 말 안 해주면 몰라. 왜 장난 아니야? 하늘 날아다니는 아, 갈매기인 줄 알아 얘는. 대박. 지아 네가 많이 가르쳐줘. 국동심이 어디 부인지 아세요? 어딘데? 아니 어디 부인지 아시냐고.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지. 아니 어디 부인지 말해보세요. 아 나도 몰라.
꽃등심, 등심, 소등, 등쪽. 소 등쪽 제일 연한 부위가 꽃등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냐고, 거기가 위치가. 그러니까 등이라고요, 등. 그러니까, 아, 등은 다 알지. 근데 꽃등심이 어디냐고. 아니, 꽃등심, 소의 제일 연한 부위 등쪽. 그쪽이 꽃등심입니다. 아, 등심이 등쪽이라고? 그럼, 그러니까 등이지. 아니, 저거? 야, 너 그럼 고창이 어디냐, 고창. 여기 안에. 그래, 내장 아니야. 족발은 어제 족발? 다리죠. 오. 사태살. 닭발은, 닭발은? 네? 사태살. 사태살? 여기 안, 여기가 사타구니죠. 사, 어, 사타구니. 어, 사타구니. 아니에요? 닭발은? 닭발은? 저 뭐, 물을, 물어보셔야 될 걸 물어보셔야지. 뭐,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보시네. 닭발도 모를 줄 알았지. 오, 진짜 등심이 등이네. 아, 검색해보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 한우 중에서는 그 뭐였지? 무슨 살이지? 갈비살. 아니, 갈비살 말고. 꽃살? 꽃살 말고. 채꽃. 어, 채꽃. 아, 채끝? 채끝, 채끝. 채끝. 채끝살.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연애가지고. 근데 뭐 고기는 뭐 어떤 고기가 맛있냐 보다 누구랑 먹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 술도 그렇고 모든 음식 그렇지. 오늘 직구 형님이 좀 생각나는 바람에 아, 직구 어디 있나? 지금 강남에 있을 수 있는데 불러볼까? 예? 직구 불러봐. 직구 있는 지금 강남이라고요? 누구나 뭐 레이싱 모델 결혼하고 뭐 사주 만나고 뭐 한다 정도? 레이싱 모델. 지혜는 끼가 어떻게 돼? 160. 중학까지만 160이잖아. 아, 164야. 거짓말하지 마. 164야. 딱 봐도 164. 너 나랑 10cm 차이나. 딱 봐도 164인데 너 몇인데? 108, 아, 170이요. 지랄하네. 170이요. 뭐? 70이라고? 170이요. 70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170이요. 중학까지만 솔직하게 얘기해. 아, 170이요. 진짜 170. 효훈 형님이 솔직히 169가 그렇거든요. 168인가? 제가 170, 효훈 형님보다 좀 더 커요. 그렇다는 건 일단 170 맞죠? 어, 맞아요. 공기발, 공기발 시켜줄까지 해야? 아니. 근데 키가 무슨 소용입니까? 예? 남자는 능력 아닙니까? 맞아. 나 빨리 저 카메라가 켜야지 할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예? 이제 설정하고 있어요. 또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오늘은 너하고 나하고 뒤끝 이런 거 하지 말고 훈훈하게 그렇죠. 지혜하고 있었던 일 뭐 오늘 썰 풀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럼 조언해 줄겠습니까? 그럼 조언해 주지. 싸움을 부추기냐 내가 이 나이 먹고 다 잘 되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형이나 잘하세요. 먹어? 나? 아, 나 안 먹어. 형 공기밥 먹었대. 저희 공기밥 세 개만 주세요. 아, 지금 카메라 이걸로 이제 받을 거야. 어. 이거 시켜준다. 어? 보인다. 어. 여기 작게 보이네. 올라올게. 이제 끝 끼워줄 거야. 오케이. 아이. 와, 화질 보소.
나 키워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영화 화질이야. 맞다, 이거 안 되는데? 그지? 늘리기가 안 될 텐데? 그래도 안 되잖아. 어, 되네? 와. 덮겨, 덮겨. 반짝으로. 이야, 여러분, 화질 보세요. 와. 나 좀, 형. 잘 나온다. 좋죠, 좋죠. 와, 화질 보소.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녹화도 한다. 여기서 녹화한다고? 내 거에서 녹화하는 거는 달라. 그래? 일단 동시에 해보자, 동시에. 자, 죄송한데 여기 김치 있다. 야, 김치. 오케이, 다 익은 거.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치 여기 있어. 소리는 지금 잘 들리는 건가? 소리는 잘 들려요? 여러분 잘 나가고 있나요 이제? 아, 모든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요. 아, 김치 시켰다고 김치년이야. 뭔 개소리야. 잘 들리죠? 조금밖에 얘기해도. 아, 좋습니다. 아, 예. 고블린, 우리 고블린 박사님한테 박수 한 번만. 와. 어렵게도 연결해 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먹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향연. 오. 이제서야 이제 제대로 먹겠군요. 와우. 껍데기도 주세요. 네. 자, 강남의 예, 선릉역 근처에 개성집에서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너 좋아한다고 해서 껍데기. 와우. 철구가 껍데기를 또 좋아한대요. 한번만 잡아달라는데요, 사장님. 방송 보시고 계신다고. 아, 어, 형님 이따 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황금님 한 개 또 팬들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풍뎅이도 열심히 보고 있다 한번 피해 주세요. 아, 네. 와. 가수 그 풍뎅이라고 있습니다. 풍뎅이요? 풍뎅이 풍뎅이 기획사. 아, 가수 풍뎅이 기획사네. 네, 풍뎅이가 열심히 보고 있다고 한 번만. 풍뎅이. 요게 지금 어, 갈매기살입니다 이게. 양념을 해가지고. 와. 여기는 이제 돼지 껍데기고요. 개성치. 화질 진짜 죽이죠. 나중에 그 아프리카 방송 보고 왔다고 하고 개성집 오세요. 선릉역 근처에 있는 개성집. 잘 있을 거야. 맛있어, 맛있어. 진짜 이런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면서 오늘 같은 여유로운 몸에 방송 같지만 방송. 안 생각하고 그냥 먹으면 돼. 네. 응? 진짜 야, 많이 먹어. 땀도 하나 빠지고 해. 네. 아, 네? 때문에. 아, 네. 아, 빠지고 해. 땀 안 들어. 아. 아. 조그맣게, 조그맣게. 조그맣게. 제일 작은 걸로. 쌈 싸줄게. 자, 쌈 먹어. 자, 아. 자,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와. 누나. 음료수, 파이가 있잖아? 야, 여기 있어, 있어, 있어. 파이가, 파이가, 파이가. 이쪽에는 콜라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있어요? 껍데기 올려라, 카메라. 아니야, 이거 올려. 이거랑, 이걸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응, 카메라 하고 해야 돼. 응. 맛이 바뀌니까. 이런 훈훈한 방송은 우리 꽈루 형님과 고글리 형님께 가능한 겁니다. 자, 김경현 여러분, 추천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저는 몰라요. 철구랑 지혜가 왜 싸웠는지. 그걸 모르니까 방송 본 사람들 알겠지만. 그래서 또 얘기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 자, 왜 싸웠는지 일단 철구 쪽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먹으면서 일단은 뭐 먹으면서 남자의 그 뭐라 그러지? 남자의 편견? 남자의 편견, 여자의 편견? 아니 그 있잖아 남자의 아, 입장
남자 입장, 여자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결혼을 했고.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 이 사정 네. 들어보자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열심히 일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목도 쉬어가면서, 돈 마구잡이로 벌고, 그러고 있는데, 열심히 하지. 솔직히, 안에서는, 내조, 지금 뭐 집단에는 뭐, 나이에 비해 난 열심히 하는 거다 그러지만, 정말 내가 솔직히 노력을 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안 한다고 생각해. 왜냐면 나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새벽까지 방송하면서 놀 시간도 없고 일주일에 딸랑 한 번. 솔직히 27살이면 얼마나 노는 나이입니까? 밖에 나가서 뭐 쉬는 만나서 술 먹고 클럽 가고 뭐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맨날 쇠가 빠지게 일하면서 집에 들어가봤자, 예? 짜증만 먹고 그러면서 모의금 당하고, 예? 그러면서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많이 나왔어? 그게 아까운 그래가지고 저는 스트레스가 진짜 많이 쌓였어요. 근데 그게 어제 폭발한 거예요. 그냥 폭발한 건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이벤트가.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니야. 아니, 폭발한 것도 그냥 뭐, 별거 없었어요. 그냥 평상시에 싹 가르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나한테 급등이 오는 거예요. 오빠 왜 방송에서 나한테 잘하면서? 잘하는다! 막 그러면서 나에게 뭐 자꾸 아, 이제 들어보고. 아, 들어보자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넌 나한테 왜 잘 안 해줘? 그러면서, 나에게 자꾸 대드는 거. 솔직히 6살 차이면 옛날 같으면 뭐, 진짜 뭐, 밥도 뭐, 겸상 안 하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예? 6살 차이에요, 6살 차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초등학교 3학년이야. 그렇죠. 말 잘하시네. 그래가지고, 예? 제가 어제 너무나도 여러 번, 너는 왜 자꾸 나한테 너라 그러냐? 오빠, 아니면 서방이, 뭐, 그런 식으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 근데 뭐 너, 야, 임마, 막 그런 식으로 반말을 안 해. 그럼 평상시에는 원래 반말해? 반말인데 반말은 원래 오빠가 하라고. 오빠를 화내시고. 했고. 아무튼. 아, 그 오빠가 여보 이런 걸 하라고 하면은 가식이라고 하니까. 제 딴에는 아, 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 들어보죠. 그렇게 나오는 게 예전에. 어제는 이름 각본이 있었어요. 각본이 있었구만. 네, 각본이 있었는데 자기가 지고 자기가 번지 점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왜 말해. 아,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 자기가 먼저 점프를 하겠다. 넌 이것만 도와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주작이야. 아, 알겠다고 하고서는 사방송을 하기로 해서 사방송 하고 있는데 아, 너무 자기 화성을 내니까 방송인데도 이게 차라리만 진심판이 아니라 거의 진심으로 사방을 내는 거 같아요. 야, 나 조용히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방송이니까 처음에는 참고 급게 사람을 이렇게 있었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이제 방송하기 전에 마스크를 안 벗었다고 마스크를 벗고 실시간으로 방송을 딱 끈 거예요. 야, 욕을 했다고? 뭐라고 하고? 아이 딱 그러고 끄고 이제 있는데 김막내를 보더니 거기서 욕을 하니까 어? 네 마스크 안 벗어서 내가 욕먹었다고. 야, 내가 언제 그래? 네 마스크 안 벗어서 욕먹었다고. 아, 근데 그거 마지막에 마스크 얘기하고 결정해놓고 왜 마스크 탓을 하냐 이랬더니 아, 짜증난다면서 무슨 어? 님의 마스크 안 벗어서 날 욕먹게 얘기하냐 하고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다가 이제 오빠가 자주 방송에서 다 말을 하자 이러면서 이제 방송을 찾아요. 근데 여태 있던 일을 얘기를 하는데 뭐 내조를 안 준다 이러는데 처음에는 밥 차리고 했는데 안 먹어요. 막상 차려놓으면 야 너 차려놓으면은 아 나 그냥 나가서 그냥 애들이랑 이따가 밥 먹을래 이러거나 아 나 속이 안 좋아서 밥이 안 넘어가 이렇게 말해요. 알겠다고 같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침에 말을 오직 겹쳐 오직 겹친다고 이렇게 해도 뭐지? 마침밥을 자기가 말을 안 해도 차려달라 해서 차리고 있는데 야 너 밥 차리는 거야? 하더니 어 나 안 먹을 거네? 이러고 계속 나가는 거야. 한 몇 번을 그 다음부터 화가 나서 안 차려줬어요. 아~ 그리고 이제 저녁에 밥을 차려달라 그러는데 방송하고 나면은 4-5시, 6시고 아침 6시인데 전 자고 있잖아요. 근데 또 그거를 차려줄 수도 없고 차려준다고 하면은 나 졸려 안 먹고 잘래요 이렇게 하면서 방송에서는 내조를 안 해준다 이거를 그렇게 야 인마 야 알았다. 원얘기 알겠어 이제. 그러니까 지혜는 이제 할 만큼 했는데 하고 있는데 그걸 뭐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너는 이제 그게 못마땅한 거지. 아니 형님 잘 들어보세요. 자 솔직히 형님 밥을 차려줘 이렇게 차려주는 겁니까? 알아서 밥을 차려줘 알아서 차려줘야지 내가 먹고 나가는 건데 내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뭐
뭐 남편 뭐 밥 먹을래? 밥 차려놨어. 남편 뭐 목이 안 좋으니까 뭐 차 한 잔 좀 먹을래? 남편 오늘 열심히 하고 와. 오늘 수고했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다 들어갔다 좋냐 너도 좋아요 없어 너 이거 무슨 있어? 아 아니지 그거는 뒤에는 물고 있으면 안 되지. 너니까 묻는 거야. 아 얘기해봐. 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뭐 방수 끝났고 힘들어서 뒤지겠는데 거기서 뭐 들어오자마자 오빠 왜 나한테는 잘 안 해줘? 그래 맨날 전화할 수 없어. 이게 뒤에도 지금 뭔가 지금 쌓인 거지. 방금 몇 번 출연하면서 그지? 계속 꾸까리만 주고 이렇게 잘해주고 또 화기애애한 모습 또 보여주고 싶은데 그럼 뭐 아니 그냥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혜가 진짜로 천상 여자같이 내조라고 오빠 너무 수고했어 한마디 주고 오빠 말 한마디라도 오빠 오늘 너무나도 좋았어 오빠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아 오빠 사랑해 이런 모습 한마디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아 나도 얘한테 정말 잘해야겠구나 정말 나는 생각을 하는구나 들어오자마자 너 오늘 왜 그랬어? 소리부터 주는 거 과장을 그렇게 하지만 한 번 나도 내가 말할 때 조용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저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도 그게 뭐라는 줄 아세요? 마스크 벗고 안 돼요. 마스크 이 정도 벗고 안 돼요. 근데 갑자기 주인 뭐 주위에 조금 못생긴 한 개 떴다고 거기서 무슨 마스크 또 위로 오는 게 많이 돼요? 솔직히 프로 방송이 아닙니까 서로? 아니 서로는 아니지 얘는 BJ가 아니잖아. 아니 형님이에요. 아, 야, 우리는 상관없지만 지혜는 BJ가 아니니까 그거 한 줄로 그냥 멘탈 나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그건 인정하지, 인정? 그건 인정? BJ가 아니니까. 너는 프로인이지. 너는 괜찮아. 근데 얘는 프로가 아니잖아. 그건 인정? 너 프로야. 인정? 아, 나 인정 안 해?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냐? 너는 프로니까 이해하지. 근데 얘는 프로가 아니잖아. 그거하고 꼬투리잡지 말고. 아무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방송 끝나고, 어? 끝나고 얘기해. 마스크 그 얘기해. 마스크 그거 마지막에 그 멘탈 하고. 아니, 그...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해서 야 너는 왜 마스크를 왜 안 벗냐. 나는 오빠는 이렇게 프로 방송이처럼 돈을 열심히 벌려고 열심히 하고 목이 쉰 상태에서도 방송을 하려고 큰 소리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지금 나를 무슨 뭐 그지 취급하는 거냐. 제가 이렇게 따끔하게 말했어요. 근데 뭐 붓기 안 빠졌잖아 그러면 또 소리를 지는 거예요. 붓기 안 빠졌잖아 말이 돼요. 지금 너 벗어봐. 아. 에이 하지마. 강제로 하지 말고 방금 나가니까 아 붓기가 안 빠져서 그럴 수 있잖아. 아니 붓기가 다 빠졌어요. 근데 원래 성형을 시켜주는 뭐래 그 조건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야 성형비가 얼마 드는지 아세요? 모르지.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조건이 뭔데? 예? 일단 얼마인지나 물어봐 주세요. 얼마입니까? 900만원이요 900만원 예? 거기서 조건을 걸었죠. 얘가 뭐라는지 아세요? 뭐죠? 오빠 성형 시켜주면 오빠 시키는 거 다 할게. 오빠가 뭐 김치 대라고 김치 대고 하라는 거 다 할게. 그래서 어 좋다. 그래 너 성형 한번 시켜준다. 너 해라. 했어요. 근데 다음날부터 마스크 쓰면서 어 나 붓기 안 받았어. 나 안 벗을래. 또 다음날에 어 나 붓기 한 번도 안 벗을래. 나 어 또 붓기 한 번도 안 벗을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지혜가 봤을 때 그거 그것만 갖고 얘기하면 지혜가 봤을 때 그 붓기는 언제쯤 끝날 것 같아? 이번 달 말 아니면 다음 달까지 가야 될 것 같아? 두 달 정도 이제 한 달 조금 지났는데 두 달 정도 지나면은 그리고 성형 얘기를 하는데 제가 코는 무료로 해준다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코를 하나 했는데 오빠가 안 된다고 니는 턱을 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저 턱을 지가 하라 자기가 아 오빠가 먼저 내가, 자기가 하라고 내가 하라고 해놓고 근데 그래놓고 해주려고 했는데 오빠가 먼저 해줄 생각을 했는데 오빠가 주위에서 아는 분이 오빠한테 이런 거예요. 지혜 성형 시켜주면은 너한테 기어 오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야 내가 언제 이간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이렇게 살면 차라리 안 한다고 이랬어요. 내가 이쁜 맞다고, 오빠한테 이쁜 맞다고 하는 거지. 그치. 어, 내가 왜 그렇게. 아니, 말 제대로. 싸우면서까지 해야 되냐, 이랬더니. 그러다가 이거 하루 당일날 아침까지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나 그냥 안 할래, 안 할래, 그냥 싸우지 말고 자자 이랬더니 나오라고 나서냐, 이러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이거 해주려니까 방송 같이 하자고. 어, 이런 먼저 해준다고 그렇게. 띄어놓고서 방송에서는 돈을 내줬다 말고 그러면 성형권은 이제 지혜의 말을 들어보면 한 달 정도만 더 있으면은 마스크 하라고 해도 안 하겠다 이거야. 아 말 끝났어. 한 달 기다릴 수 있어? 아 못 기다려요. 왜 못 기다려? 아 말 끝났어? 야 다시 아 야 철골 당황해하는 모습 이게 오랜만이네. 아니 얘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너 솔직히 말해. 너 아까 뭐라 그랬어? 뭐 턱은 내가 안 하려고 했다고? 턱을 네가 먼저 말했어. 오빠가 먼저 너 턱주가리 해야 돼 이러면서 이랬잖아. 야 너가 뭐라 그랬어? 맥세우스야 이러면서. 야 잠깐만 어디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스크만 갖고 얘기하자고. 마스크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이제 벗고 하겠대. 그리고 그거 한 달 정도 기다릴 수 있냐고. 아니 못 기다린다. 그럼 방송을 내보내면 안 되지.
야, 네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 성형을 해주면 무조건 응하겠다. 뭘 하든지 뭐 개가 되겠다. 야, 성형을 한 다음에 너 했어 안 했어? 네? 해봤지? 아, 저는 했죠. 해봤지? 해본 사람으로서. 아, 저는 붓기 빠졌을 때도 막 했어요. 그게 프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프로고 여기는 프로가 아니잖아. 이해가 냐? 너는 프로니까 그렇게 되지. 얘는 프로가 아니잖아. 또 여자잖아. 그러니까 붓기 빠질 때까지 네가 기다려주는 게 사실 맞는 거야.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지. 기다렸는데 한 달 뒤에도 또 똑같이 한다. 그러면 지혜가 지금 사과해야지. 이해가 냐? 한 달은 네가 기다려야 돼. 아니 근데 주영이 아니, 주영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할 때 오빠 한 달 뒤에 벗어줄게. 네가 그랬어 안 그랬어? 한 달 뒤에 붓기 빠지면은 아니 붓기 빠지 않았어. 한 달 뒤에 벗어줄게. 그랬어. 맞지? 한 달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계속 근데 지혜는 또 한 달이라고 얘기 안 했고 이제 붓기 빠지면이라고 얘기했나? 오빠는 저 2주째 되는 날부터 벗으라고 그랬어. 붓기 빠진 거 갓성훈처럼 붓기 그게 빠진 얼굴로 방송해라 이러면서 붓기 안 빠진 상태로 그거 붕대가는 상태로 방송해라 저한테 막 이러는 내가 거 내가 언제 그랬잖아. 그건 나한테 연구하지 말고.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아예 알겠어.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어? 딱 남자 여자고 네가 프로고 얘는 프로가 아니야. 그지? 그거 넌 먼저 해봤고 얘는 이제 뒤늦게 해본 거 아니야. 그잖아. 내가 볼 땐 이거 지금 애들 벗긴다고 해도 안 벗겨져. 내가 볼 땐 그래. 그래서 너가 한 달만 기다리면 돼. 요건은 조금 있다 가면 요거건은 네가 한 달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 한 달만 기다려. 내가 볼 땐 그래. 뭐할 거야? 못 끊어졌어. 한 달만 기다려. 한 달 기다리면 편안하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지혜도 아니 괜찮아. 지혜도 하여튼 약속할 수 있잖아. 네. 한 달 정도면 이제 완벽 그때는 편하게 그렇게 그걸로 끝나면 돼. 마스크 하나 때문에 왜 싸워? 형님은 야. 형님은 지금 아니, 저를 쓰레기로 만들었어요. 뭘 왜 쓰레기야 이제? 지금 채팅창에 철구 쓰레기 지금 다 올라오고 있어요. 응? 형님은 저를 지금 모욕감을 줬어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요. 철구 쓰레기가 아니고 요건에 대해서는 철구도 욕심이 있었겠지. 막 같이 뭐 해보고 싶고 어? 잘해보고 싶은데 그게 마음껏 안 되니까 좀 답답하니까 마스크 좀 벗고 이렇게 그건 인정! 있겠다고. 인정! 좋게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게 큰 그림을 그리는 거야. 철구는 프로방송인이니까. 근데 그걸 다 이해하면 싫어. 걔네가 그냥 다 프로방송이라고? 그거 다 이해 못하지. 너니까 되는 거야. 다른 애들은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는 프로고 다른 애들은 아마가 되는 거야. 네가 거기서 자부심을 느껴야지. 네가 모욕감을 느끼면 안 되지. 야 씨발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네가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하라고. 마스크 꺼는 이해가 되냐? 그리고 결론은 사랑해? 사랑하죠. 사랑해? 바로 나오잖아 지금. 머뭇거림 없이 그럼 된 거지. 사랑으로 한 달만 기다려. 응? 그리고 한 달 뒤에 사랑으로 약속해. 걔는 마스크는 끝났어 이제. 일단 좀 먹어. 너무 흥분하지 말고. 지하도 선물이지 선물. 가져오라고 했어. 야 이게 지하다는 그 허니버터칩. 야 허니버터칩. 철구도 싸우지 말라. 아니 허니통통. 아 이건 허니통통. 이거는 일본. 이건 허니통통.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와. 한 달 기다릴 수 있겠니? 어, 그거는 기다려주세요. 아, 됐어, 그러면. 아, 철구가 마음이 넓은데, 이거 옆에서 파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 사랑하니까 그냥 기다려주세요. 일단, 5번은 끝났고. 아, 좀 맞는 말만 하시네요. 아, 그리고 이제 뭐, 응? 우리도 이제 다 이 그런 문제는 끝났잖아. 이제 싸웠다는 뭐 그런 문제, 그지? 그리고 내가 볼 때 평상시에 좀 철구가 많이 뭐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 내 와이프 될 사람이니까 내 여자니까 지혜가 좀 뭐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지혜는 또 한다고는 하는데 철구가 좀 살갑게 못 느꼈나봐. 그런 부분이 있었나봐, 그지? 나는 이만큼 바라는데 얘는 이만큼밖에 안 해주는 것 같고. 복고에서는 좀 이따 얘기하자. 일단 먹고 얼마냐? 뭐 꼭 사전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왜 그게 참 못마땅해, 철구야. 여러분, 다음 달에 철구네 집에 안 갈 겁니다, 아마. 아, 철구가 아마 하기 싫어할 것 같아요. 네, 형님 말이 다 맞습니다. 네가 프로니까, 임마, 다 이렇게 한 것이지. 네가 프로가 아니었으면 내가 평생이지. 너 그럼 잠깐 나와봐. 어우, 틴다, 비싸네. 돼지 껍데기 같아요. 지혜야, 잠깐 얘기하고 있어.
대본은 아니에요. 여기 대본 짧게 없어요, 이번에. 좀 걸릴까요? 팬 채팅으로? 아 그냥 제가 말 안 할게요.